몇 시? 3시 반? 제가 권장이 돌리고 30분 누가 20분쯤 눌렀어. 27분에서 멈춰있어. 권장이 돌리고. 근데 저가 아무리 권장이 돌려도 나오면 축축하잖아. 그래서 널고 그리고 업로드하고. 짠. 언니 나도 찍어줄 수 있어? 나와? 응. 응. 괜찮다. 응. 됐다. 긁었어? 우리의 선전 옹맹인간이 긁은 거 아니야? 자다 긁었나 봐. 너무 추워서 일단 언니의 겉옷을 입고 갑니다. 근데 겉옷을 입었더니 살 탄 데가 까슬려서 너무 아프네요. 근데 나는 언니 안 아파 지금 하나도. 너무 아파. 여러분 오늘 날씨입니다. 서귀포는 계속 안개주의보가 내려서 여러분 이거 뭐 여기 앞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테라로사라는 카페에 왔어요. 제주도 느낌을 너무 잘 담은 카페인 것 같은데요. 짜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바게트 먹지방? 미안. 맞습니다. 여기 빵이 맛집이거든요. 커피도 많고. 드립 먹을까? 오 핸드드립이 되게 많네. 티. 나는 누안. 나 라떼 먹을래. 뭐, 나 카페라떼 카페 아이스. 우리 안 안에 자리 있어? 어 있어. 짜잔. 어 버터도 주시네. 버터 샀어. 아. 이런 거 쇼핑몰 보는 게 알겠다. 누구랑? 너무 맛있어. 근데 나 아까 학교만 하면 턱 빨리 빠졌거든? 그 이후로 여기서 턱 자글자글 소리 나네. 자글자글 소리 알아? 아무 맛을 먹는 거부터 먹어야 돼. 어떤지? 어, 세민아. 동물시장에 들었어? 방송방이라고 해. 그러면 이거 먹고 시장을 가고 내일은 내일은 팔공 안 닫으잖아. 네? 응, 거기는 어디야? 국문 형토 오일시장 맞지? 국문 올레시장. 오 여기 법, 학, 무슨 뭐 어쩌고 법, 뭐 어쩌고. 제스토리라는 곳으로 저희는 기념품을 사러 왔어요. 기념품 샵이 이렇게 힐링되는 곳에 있다니. 우리 친구 사업가 바구니 받으세요. 네, 뭐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제주도 하면 귤이니까 귀엽다. 여긴 열쇠고리 같은 건데 뜨개질로 너무 귀엽네요. 프로 3세대 케이스래요.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아, 내 거 같지? 그렇지? 어. 아. 언니, 이거 진짜 내가 바라던 가방들인데? 너무 귀여워. 자라 서귀포 올레시장에 왔습니다. 길에 시장 사람들
시장 냄새 난다. 아, 둘 다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모듬에도 전부 다 들어가요. 약간 치아 있어요. 지금이 한치철이거든요. 하나 되겠지? 응. 아, 충전해. 새우 괜찮아? 어, 나 좋아. 어, 그럼 이거 하나. 그럼 같이 하나요. 안녕. 여기 저희 회 잡는 게 저기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와요. 정말 하루를 그대로 먹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만 원이에요, 만 원. 네, 맛있게 드시고요. 예.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시장 안에. 아니,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뻐요. 베스트 바이브. 너무 좋아. 우와. 저녁에 먹을 거를 엄청 샀어. 넣지 마라 이거. 아, 넣지 마라. 기분 나빠 사과해. 미안해.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저희 아빠도 일 때문에 제주도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한 30분을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식당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빠 보러 달려가 볼까요? 미안해. 우리가 면허 없어서. 진짜 미안해, 언니. 얘, 난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남편은 외국인이라 운전 못해. 빨리 들어가. 일어나 왔으니까 너 살 다 탔네. 아빠를 만났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랑 1차에 먹으러 갔어요. 이게 냉짬뽕. 어, 내가 해보드로 뽑았는데 내 방이 제일 좋은 방이라고. 내가 좋은 방이라고. 아빠 이게 뭐야? 이거 물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네. 근데 빵 먹었어. 아니, 한번 갔다 왔죠? 첫날 짜장면 원하는 사람 벌금 5만원. 무사히 지나갔어. 둘째 날 하루가 지났잖아. 7만원. 오늘 셋째 날 하잖아. 오늘 뭔 일 회사. 누가 걸렸어? 아직 없어. 언니 경고 한 번, 나 경고 두 번. 짜증냈는데 순간 세 명이 너 지금 짜증낸 거야? 이러면 아니? 진짜 심장이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이 막 틀들여놓고 우리가 지금 화낸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우리 다 토론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안 들릴까봐 흘리는 거래. 이렇게 썼는데. 아이, 근데 이거 좀 샘크림을 바르고 좀 했어야지. 그래 안 근처 아파. 여기 삭제 폴이라서 아빠가 운전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요요요요 치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얘를 간장에 먼저 찍어서. 어때? 맛있어?
키로 빨리 대갈비 놓칠게. 아빠 내가 깎게. 아빠. 다리를 먹지. 지금도 실컷 먹어. 아니 아빠 해줄게. 먹어.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요거 사탕만 요거로 빼야 돼. 갈치네. 갈치야? 고등어는 뭐야 하나? 갈치. 야 연어 좋아하면 고등어 무조건 좋아해. 아 진짜? 근데 이게 많잖아. 완전 비슷해. 아마 지금 고등어 철이야? 아, 여기 양식하잖아. 아 그래서 늘상 고등어가 있는 거구나. 이게 어? 한 먹을지 먹을래. 이게 참돔인가 보다. 왜 왜? 뭐? 딱새. 목사님이랑 배들도 와서. 아 맛있다. 맛있어? 안 먹을래? 그걸 배들 해야 돼? 두 개 끓여야 돼? 어디서 밥을 먹어? 너무 맛있다. 멀미해서 회가 안 들어요. 멀미했어? 나 멀미 하정했어. 하정은 멀미 난대. 하정이 생각만 해. 아니 혼자 해보라는 거 멀미 안 나? 아 멀미 나지 100%. 본인이 멀미 날 짓을 했네. 응? 맞아. 본인이 멀미 날 짓을 했어. 여러분 안녕. 제주도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방금 일찍 일어나서 어제보다는 나름 일찍 일어나서 짐을 다 싸고 준비도 다 끝났어요. 머리 묶을 건데 고데기하기 싫어서 약간 따가지고 일단 조금 웨이브가 생기게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발걸입니다. 유발. 오늘 완전 귀엽게 입었어요. 아침에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아침을 사왔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짐 싸기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둘째니까 캐리어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놓고 장을 또 엄청 많이 본 거예요 기념품을. 그래서 라면도 넣고 언니 짐도 넣고 제 짐도 넣고 제가 산 것도 넣고 따라란 나의 오늘의 아침. 자 여러분 올해는 호랑이니까 콤프로스트를 먹어볼게요. 맛있고. 정들었다 우리 집 안녕. 다음에 가족여행으로 또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날씨 좋아지니까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기가 문으로 나가면 저기 독채가 작은 언니 묵었던 곳이에요. 저렇게 걸어나가면 정들었던 우리 집. 여기 밖에 아자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와 여기 야외를 처음 찍네. 오늘 안개가 덜 심해가지고 이게 좀 보이네요. 이게 저희의 정원입니다. 여기서 걸어 나오면 이게 저희 정원이고 여기에 저희만의 또 정원이 있어요. 맨 밑에 또 숙소들이 있고 좋죠? 여기 아빠가 여기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너무 이쁘다고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수국이 있는 식물원이에요. 상효원이라는 곳인데. 참 더워. 꼭 할 때 봤나?
잔나비네. 차표래 차표. 잔나비예요? 그 눈이. 그 눈이. 믿을 수가 없긴 한데. 감사합니다. 차표. 왜? 여러분 이게 차표예요. 차표는 저한테 있어요. 이거 여기서 타투 스티커 줘가지고 타투 하고 있는데. 우와. 동생 타투. Let's go, let's go. 와 미쳤다. 어? 신경 쓰지 마. 그럼 떨어져. 귀여워 귀여워. 춤춰 춤춰. 구독자들을 위한. 나한테 맡기고 나한테 맡기는. 거 크셔. 짜잔 이렇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 진짜. 어 찍어줄게. 아까 올 때와는 다르게 만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납해야 되는 차표거든요. 근데 그냥 저 주셨어요. 이제 저희는 맛있는 칼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이거 어떡하냐. 여기 너무 더워서 얼굴이 탔어요. 이거 보세요. 칼국수 먹으러 고고고 나 사진 찍고 싶어. 아 배차? 유명한 맛집에 왔습니다. 네. 만찬 많이 비리죠? 그래서 차 반납하러 가서 먹고. 어디가? 그럼 공항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어 공항 들어가서 렌즈 쇼핑하고 거기 안에서 카페 가자. 나 오늘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다. 아침에 언니가 왔잖아. 근데 나 계속 잤잖아. 진지하게 안경 쓰고 갈까? 일어 날 수가 없어. 아, 진짜 11시에 일어나고 싶어. 어제 씻고 자기 잘했어. 네, 생일 복많이. 사장님 아침마 두 개만 주세요. 아니 이거 남았다. 번역 어떻게 해? 내 생일 복많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복많이 갈거 하나 이게. 감사합니다. 나 안 떠올릴 거야. 아침에 빵집 가. 전대장 가. 나 아직 한 입도 안 먹음. 뜨거울 것 같아. 안 뜨거? 나 언니가 거북선 얘기해서 거북선 먹고 싶어. 이거 뭐야? 좋아하는구나.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내 시간만 있었으면 나오기 전에 제주 안녕.
감사합니다. 언니 분홍색 가방. 여러분 제주도라고 아이언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고 태녀 춘식이 귀여워. 다 귤밭 가기 전에 음료수 사러 갔어요.